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 5명에 대한 형사 고발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 내용으로는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 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9월 보건 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습니까? 추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생명과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발을 통하여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어디 어떠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권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국민의힘은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 남용권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 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하여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하고 소명도 되지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 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